김현실입니다.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김현실의 모든 디스크를 진행하고 대기 30분을 맞았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11시부터 12시까지 MBC에서 모두의 퀴즈 세과 서율입니다. 방송하고요. 라이벌이네요. 아, 저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긴 했잖아. 13년차 성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 지금 앉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방송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한 1년 전까지 두 분과 같이 MBC에서 DJ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인피니트의 멤버고 또 얼마 전에 전역해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중에서 제일 유명해요.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한 2-3번? 6-5번 이렇게 출연했을 텐데 이번에 또 나오라고 했으니까 정말 풍부하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라디오 스타 받을 거예요. 편할 거고. 예. 지금 네, 한번 출연했는데 흑역사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서지혜 씨, 아이린 씨 이렇게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 좀 마음이 놓인다. 괜찮다. 오늘은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유, 다행이다. 기분 나빠? 그쵸, 아무래도. 솔직히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써서 오늘 멋있네. 저는 사실 제가 얼굴로 본다 생각했는데 감히 네. 죄송해요. 왜요? 아 진짜 얘는 하겠다 이러면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셔. 어떡하면 좋아. 너무 뜬금없는 얘기예요. 네, 아, 뜬금없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맞잖아요. 휴일 밤 11시 5분 라디오 스타 본방 사수.